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데 인공지능 관련 수요 증가는 곧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으로 이끌 것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관련한 종목들 실적도 성장할 수 있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2월 CPI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국면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월 CPI는 품목별 가중치가 변화되는데 식료품과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비중이 하락하게 되는데 지난 1월 달에는 미국 내 휘발유 소매가격이 전월 대비 13%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식료품 역시 계란 파동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 CPI 수치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2월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과 미국 휘발유 소매 판매 가격이 1월 말 대비 3% 정도 하락 중이고 지난해 2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가 크게 상승했던 국면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CPI 하락률은 다시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1월 CPI 결과를 재료 노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시장의 반등으로 연결된다면 반등의 중심에는 반도체 업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반기 업황 회복이라는 기존 전망에 더해서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승자가 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 확보와 슈퍼컴퓨터 확보가 결국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산 처리를 위한 슈퍼컴퓨터에는 GPU와 연계한 HBM3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방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센터 확충 수요는 인텔에서 새롭게 출시된 데이터 센터 CPU와 그 안에 사용되는 DDR5 DRAM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내 종목도 수요는 물론이고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장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종목이 좀 더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 이들 종목에 대해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 관련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반도체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개별 기업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세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 제조사로 반도체 제조, 카메라 모듈, 조립 테스트 및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5G 및 적외선 위성에 필요한 전자파 차폐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은 2017년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HBM 생산에 필수적인 열압착 본딩 장비인 TSV-TC 본도를 개발해 하이닉스에 공급 중이라는 점인데 글로벌하게 HBM3 메모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ChatGPT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가 개발한 슈퍼컴퓨터에는 GPU가 필요한데 현재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GPU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는 SK하이닉스의 HBM3가 탑재되는데 한미반도체는 HBM3 TSV 공정에 사용되는 TC 본딩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이 13거래 연속 순매수 하고 있고 외국인도 2월 30만 주 순매수 중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범용전자 수동부품인 수동소자 사업과 PCB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동소자 중에는 인덕터와 저항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AI 전쟁으로 빅데이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확충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데이터 센터용 CPU와 그 안에 사용되는 DDR5 DRAM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DDR5는 전원 관리 체계가 달라지는데 PMIC라고 불리우는 전력관리 반도체가 D램 모듈에 직접 탑재됨에 따라서 아비코전자가 국산화에 성공한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부터 장착되게 됩니다. 특히 메탈 파워 인덕터는 아비코전자가 생산하는 수동 부품 중 가장 고부가 부품으로
전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20억 적자를 기록했던 100%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지난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역시 이런 흑흑자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아비코젠자의 실적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 수준이 PER 8배로 부담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인데 새롭게 2차 전지 소재도 생산하는 중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업황 악화에도 차별화된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차별화된 실적은 국산화에 성공해 새롭게 매출이 발생하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2차 전지용 응급제 그리고 양극재용 CNT 도전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4분기도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추세 우상향 전환 후 횡보하고 있는데 기간이 2월 이후 80만 주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아비코전자, 동진세미캡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